제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아이에게 멘토 케이스를 줘서 세부 능력이 특히 상이 적었다는 말이죠.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좋은 거야. 괜찮다. 그러면 괜찮은 제도는 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좋은 거죠. 그래서 그 담당 부서가 이 담당 선생님하고 특별활동부, 이 봉사활동 담당하고 해서 아예 이 장학생 동의 봉사활동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일대일 멘토를 아예 학년 초부터 좀 때로는 어떤 아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이동이 불편한 애들 있잖아요. 외부에 어디 소풍을 간다든지 뭐 사생계를 간다든지 할때 이동이 잘안 되는 애들, 그런 애들은 나는 이 아이의 이동을 돕겠다 해서 계획서를 내고, 어떤 애는 뭐 공부를 도와주겠다, 그래서 뭐 최고 20시간까지 굿프렌드, 그 제목이 굿프렌드, 이런 제보가 돼서 또 늘상 이중 삼중의 보호막, 이렇게 얘를 도와주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받으니까 얘가 꼭 보디가 역할을 해줘,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전체로 여러 가지